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U ono vrijeme, reče Isus, slavim te, Oče, gospodaru neba i zemlje, što si ovo sakrio od mudrih i umnih, a objavio malenima. Da, Oče, tako se tebi svidjelo. Sve je meni predao Otac moj, i nitko ne pozna Oca doli Sin, niti tko pozna Oca doli Sin i onaj kome Sin hoće objaviti. Dođite k meni, svi koji ste izmoreni i opterećeni, i ja ću vas odmoriti. Uzmite jara moj na sebe, učite se od mene, jer sam krotka i ponizna srca, i naći ćete spokoj dušama svojim. U istinu, jaram je moj sladak i breme moje lako. Riječ Gospodnja.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청취자들에게 설교를 하시기 전에 항상 이런 인사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분의 설교, 강론, 가르침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을 선포할 때마다 이 평화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거룩한 삶에 대한 충고와 권고와 경고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그리스도와 화해했습니다. 프란치스코 회가 시작되기 초협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모범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열렬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따랐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모든 창조물을 향한 사랑 그리고 몇몇 형제들에게 단순하게 살아가라고 권고했습니다. 순수한 복음적인 생활이었습니다. 복음은 삶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복음을 그 말씀 그대로 영혼과 육신과 존재를 다해서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숲속에서 모든 것들을 보셨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복음의 사랑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있어서 그분을 알테르 크리스티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또 다른 삶을 주신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모든 부유와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께 나가고 완독으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기했고 오로지 그분만이 당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완벽하게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했고 그 바탕에는 하느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모실 때 모든 것을 다 지닐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완전히
십자가에 봉헌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혼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성 다미아노 성당을 방문했을 때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성당에 들어가서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의적인 그 십자가로부터 아주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가서 내 성전을 새롭게 지어다오라는 아주 친절한 말씀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실제로 오래된 성당들을 자신이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로부터 들려온 말씀을 통해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프란체스코 성인의 마음, 상처받은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실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심지어 프란체스코 성인은 우상까지 받으셨습니다. 세계의 교회를 실제로 새롭게 짓습니다. 성 베드로와 천사의 모 성당과 성 다미아노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쇄신시키기 시작합니다. 가난함과 완전한 가난함과 완전한 청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어둠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사회가 어두운 암흑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청빈과 정결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 아시시 프란체스코 성인은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가치가 희석되고 잊어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져 왔고 그리스도가 바탕이 된 가치였습니다. 단순한 의복과 검소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느님의 모습을 갱신시켰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이 잊고 살아왔던 하느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바뀐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바뀌었습니다. 즉 마음이 바뀌었을 때 육체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을 따르도록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시며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를 닮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닮으라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신의 길과 자신의 여정이 성 프란치스코의 길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진리도 하나이고 생명도 하나입니다. 매우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도록 권고받았습니다. 프란체스칸들이라고 하면 삶의 의미를 선사하는 이들입니다. 저희 프란치스칸들은 저희들을 비롯한 클라라 관상 수도회와 프란치스코의 제스코에 속한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쇄신되었고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란치스칸의 영성입니다.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태양의 찬가와 찬과를 쓰기 시작합니다. 창조에 관한 찬미가를 쓰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수님께서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살아계시는 당시에 오상이라는 선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라베르나산에서 기도하고 단식하고 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는 여섯 개의 날개가 있었으며 프란치스코의 영혼에는 아주 놀라운 사랑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오상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순환의 상처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살아생전에 이 우상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선종하신 뒤에야 몇몇만이 이 우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로의 순교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순교로서 그
육신에는 아름다움과 하느님의 은총과 선물이 지켰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떼대움 주님께 감사가를 불렀고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시편 142편을 노래하셨습니다. 당신은 제 자신을 압니다. 저희 영혼이 당신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희들을 아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샅샅이 훑어보소서. 저희가 얼마나 당신을 열망하고 있는지 보소서라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현대 교회는 이런 프란치스코 성인의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온전한 봉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형제들 중에 한 명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늘에 있는 새별과 같다고 했습니다. 달과 같아서 꼭 그것은 무지개처럼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당신의 겸손 을 통해서 세라피코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분이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프란치스코 선생님께서 선종하는 그 선종 당시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천사들이 기뻐하고 성삼위께서 우리와 함께 남아있어라 내 모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모범이 모든 피조물이 알아볼 수 있도록 너의 그 반짝이는 모습을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와 남아있어라 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원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원천은 우리들의 영혼이 마실 수 있는 원천입니다. 아시시의 가난한 사부 프란치스코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구원을 위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표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이 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미래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 아멘.